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 의혹 모두 사실이다.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감사 결과입니다. 맞다면 내용이 충격적인데요. 국가통계조작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중 4년 6개월 내내 진행이 됐으며 그 결과 감사원은 청와대 정책수장이었던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내세운 핵심 정책 부동산 시장 안정, 소득주도 성장, 비정규직 제로였죠. 부동산, 소득, 고용 이 세 가지 통계 모두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충격적인 국기 문란이라고 했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감사 조작이라며 부인하고 맞섰는데요.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첫 소식 우연기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 수치를 조작 왜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소득, 고용 통계가 모두 조작 대상이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7년 6월부터 부동산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통계 자료를 미리 제공받았고 부동산 정책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려 부동산원을 압박해 수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부동산원의 재검토 지시, 변동률 상승 사유 소명 요구, 현장 점검 요구 등의 방법으로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하여 가계소득이 2010년 이후 처음 감소하자 통계 산정 방법을 바꿔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고 비정규직 급증은 바뀐 조사 방식 때문이라며 통계 결과 발표에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이 중 절반이 청와대 인사였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임명된 정책실장 4명 모두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유일한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 자료에 의하면 특히 주간 자료에 의하면 8월 달에 들어와서 실제 가격 어떤 안정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저희들이 이 저소득층을 위한 또 네. 이 중산층을 위한 이 소득주 성장의 정책을 시행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행한 거라고 그러죠. 대통령실은 충격적인 국기문란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했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각본대로 결론낸 조작감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7차례나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아서 고생했지요. 그 과정에서 정부가 부동산 통계를 최소 94차례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내용 보면 청와대가 지침을 줍니다. 지난주보다 아래로 통계를 맞추라고요.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을 날려버리겠다고 부동산원을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유승진 기자가 이어갑니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던 6.17 대책.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했지만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여전하자 당시 대통령 비서실이 국토부를 압박합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통계 공표에 앞서 서울을 지난주보다 아래로만 하라며 국토부에 압박을 가했고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변동률이 0.07%에서 0.06%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 달 뒤 70대책이 또 나왔지만 오히려 서울 집값은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자 비서실은 주택정책과장은 뭐하는 거냐며 국토부를 질책했고 국토부는 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부동산원을 압박해 변동률을 한 자릿수로 낮추도록 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이처럼 비서실과 국토부가 부동산원을 압박해 집값 통계 수치가 조작된 경우가 94차례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집값이 오를 땐 호가를 통계에서 뺐다가 떨어지면 반영하게 한다거나 장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서울 매매 변동률이 오르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고 압박해 확정치를 마이너스로 만든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 직원이 부동산원 직원을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지난 정부 내내 많은 이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시세는 거의 두 배 오른 것 같은데
정부는 집값이 10%대밖에 안 올랐다고 하니 왜 이렇게 다른가? 고비고비마다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가 사실이라면 집값 안 올랐다는 정부만 믿고 실제 안 산 사람만 손해였던 거죠. 박재희 기자가 이어갑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한 4, 5주 정도 되고. 집값에 관한 질문에 답할 때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조작된 통계였습니다. 이런 통계 조작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이 정부 통계론 19.46%에 그쳤지만 민간 회사인 KB국민은행 통계로는 3배가 넘는 62.20%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주요 부동산 대책 발표를 전후해 통계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2018년 정부는 다주택자 대출을 제한하는 913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부동산원은 9월 둘째 주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4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B가 발표한 수치는 0.75%포인트나 높았습니다. 2020년 6월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집값이 오르자 부동산원은 7월 둘째 주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0.09% 올랐다는 조작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KB가 집계한 상승률은 0.63%였습니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에도 전셋값 상승폭이 커지자 부동산원은 2020년 11월 둘째 주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을 조작해 0.14%로 발표했는데 KB 발표로는 0.46%였습니다. 결국 집값이 덜 올랐다는 정부 말만 믿고 집을 사지 않은 국민들만 손해를 본 셈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캐치프레이즈는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계속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자 이 소득 통계도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내용입니다. 가중치를 고무줄처럼 넣었다가 뺐다가 하며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가계소득이 최근 10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자 통계청은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가중치를 곱해 오히려 소득이 1% 오른 것처럼 조작했다는 게 감사 결과입니다. 그러다가 임의로 그 가중치를 빼기도 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외쳤는데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이 2018년 1분기 크게 악화되자 취업자 가중치 값을 빼는 식으로 수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청와대는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되자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승인받지 않은 통계를 건네 조사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 연구원이 소득 불평등이 해소됐다는 결과를 내놓자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자화자찬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청와대가 고용통계 결과 발표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비정규직 제로를 외쳤지만 2019년 10월 발표에서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청와대는 통계청에 아주 이례적인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조사 방식 탓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통계청 보도자료에서 불리한 비정규직 증가 수치를 삭제하도록 개입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파렴치한 정부가 될 위기에 처하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누구도 통계 조작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요. 이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면서 공무원들 협박해서 얻어낸 감사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계농단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몰랐냐고 압박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관료들의 모임인 사이제는 강압조사에 의한 감사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는 겁박을 당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통계 조작으로 둔갑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도 통계 조작은 없었다며 가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의 현실을 더 적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전임 정부의 노력이 대체 왜 조작이고 왜곡입니까?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덮으려 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공격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국가 권력이 통계 손을 대어 국민을 속이는 상상도 못할 통계 농단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통계 조작의 주범이었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아는 기자하자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이 모두가 수사 의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몰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 턱 밑까지 치고 올라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알았을까 지시한 걸까 오늘 질문이 나왔는데요. 감사원은 일단 주택 같은 경우 문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여권에서는 윗선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정책실장 4명 모두 수사 의뢰됐는데 몰랐겠냐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자, 이 부동산 통계 조작만 최소 94차례. 대체 어떻게 조작을 한 겁니까? 네,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토부로, 국토부에서 통계를 만드는 부동산원으로 압박이 차례차례 내려갑니다. 감사원이 보도자료에 명시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2018년 1월 대통령 비서실은 서울 양천구 등의 부동산 수치를 보고받고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며 국토부를 질책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 재점검 해달라고 요구하고요. 부동산원은 양천구 수치를 1.32%에서 0.89%로 고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지정해주면 그대로 맞추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반발했던 부동산원, 나중엔 지시 없어도 스스로 통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자,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압박했는지도 감사원 감사 보면 나오던데 이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네, 감사원이 조사 과정에서 메신저 내용을 확보했고 이를 근거로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거친 발언이 많습니다. 국토부가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조정해달라고 해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압박하기도 하고, 정권 명운이 주택조사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국토부 직원들끼리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통계에 대한 불신이 번지자 조작한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재조작도 서슴지 않았고, 부동산원이 거부해도 대통령 비서실은 계속 압박했다고 합니다. 자, 이 수사 의뢰 대상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감사원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통계법 위반 혐의라고 합니다. 통계법 제27조에 따르면 통계는 공표 전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 되는데요.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가격이 오르자 김 전 장관이 부동산원에 서울 전세 가격 조사를 추가로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법 제27조, 김 전 장관이 10년 전 국회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본인이 만든 법에 본인이 첫 사례로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장하성,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감사원 자료에 실장이라고 명시가 돼 있다면서요. 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첫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토부에 작성 중인 통계 자료를 미리 달라고 했다는 게 감사 결과입니다. 통계는 독립성 때문에 미리 달라고 할 수 없거든요. 앞서 보셨는데 김현미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 올랐다고 답변했다가 비판이 쏟아졌죠.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비판의 앞장선 경실련을 지목해 경실련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고 국토부를 질책했고요. 국토부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반박하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자, 이게 사실인지는 수사로 밝혀야 되는 거죠? 네, 당사자들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관료 모임인 사이제는 감사 결과 자체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감사원이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으니 앞으로 법적 다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진실 밝혀야겠습니다. 아는 기자 이동훈 기자였습니다. 러시아 대륙을 기차로 이동 중인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은 전투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전투기 시험 비행을 보고 활짝 웃는 표정이었는데요. 아직도 반세기 전에 만든 군용기에 의존하는 북한의 처지가 전투기 공장을 방문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수호의 35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시험 비행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진지하게 관람하고 시험 비행이 끝나자 환하게 웃습니다.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수호의 57 조종석에 직접 앉아 설명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러시아 공업 도시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유리 가가린 공장으로 향해 이러한 전투기들을 관람했습니다. 한마디로 그게 사고 싶은 대상인 거예요. 특히 김정은이 둘러본 수호의 35 같은 경우는 북한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원해왔던 기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의 안내를 받으며 곳곳을 둘러보고 신형 여객기 슈퍼젯 100에 올라타 보기도 합니다. 직접 경비행기를 몰 정도로 항공기에 관심 많은 김 위원장이지만 1950년대에서 70년대 개발된 군용기를 쓰는 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공군력 강화가 숙제인 만큼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논의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도시 중앙도로가 통제되고 경호 차량 20대 정도가 이동하면서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5시간 머무른 뒤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난 김 위원장은 내일 태평양 함대 훈련을 참관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러 일정이 18일까지라고 적혀 있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비표가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북러가 밀착하자 한미 공조는 더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인천 상륙작전 기념식을 주관했습니다. 한미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육지에 적군을 교란하기 위한 연막탄이 터지고 상륙 고속정과 장갑차가 일제히 인천 해안가를 향해 돌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 상륙작전 기념식을 주관하며 북한을 겨냥해 압도적 힘을 강조했습니다. 1960년부터 실시한 인천 상륙작전 전승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처음입니다.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노골적인 군사 위협으로 자유와 평화가 다시 도전에 직면했다며 강력한 국방력, 우방국과의 연대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국방차관, 외교 차관들은 오늘 서울에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를 열고 북러 간 밀착 행보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따라서 한미 간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안보리 결의 엄중한 위반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를 함께 찾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된 천안함을 시찰했습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하고 약 3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식 16일째입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표결 전략 논의에 착수했는데요. 친명계 지도부는 일제히 부결 여론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 단식이 길어지면서 이 비명계 고심도 깊어집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친명계 지도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청구에 대비해 부결 여론조성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가 먼저 의원들에게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비명계 주장에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총선 공천장 들고 총선을 승리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게 정당하냐는가? 정당하냐가 제대로 된 질문입니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 단식이 16일째 이어지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대표적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도 이 대표 단식장을 찾아 손을 잡고 건강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단식 중인 이 대표를 향해 차마 가결을 결의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이 대표를 대신해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며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 나와서 우리 이재명 대표의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 당원들과 강경파 의원들이 제기했던 검사 탄핵안 초강수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다만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안보 공백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무슨 꾼일까요? 네, 싸움꾼인데요. 민주당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 해임을 했더니 윤석열 정부가 이 싸움꾼을 데려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면 개각하라고 했더니 싸움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가지 따는 일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과거에 했던 과격한 발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던데요. 오늘 첫 출근이었잖아요.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네, 당연히 기자들이 기다렸다가 몰려가 물었는데요. 기자들과도 이 기싸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드는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모가지를 딴다는 생명을 위협하고 사과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청문회장에서 제 입장을 받게요. 지금 얘기해 주세요. 아닙니다. 청문회장에서 받게 전제장에. 회장 아닙니까? 본인이 하셨죠? 아, 청문회장에서. 청문회장에서 받게. 네 번이나 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민주당도 오늘 5.16 군사정변을 혁명이라고 말했던 이 과거 발언을 소환해 공격에 나섰는데요. 이 신 후보자의 방언은 어땠을까요? 5.16 같은 게 정치법적으로는 구태타인데 우리가 농업화사회에서 산업화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철학적으로는 혁명이거든요. 5.16 구태타 관련 발언을 보면은 국방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제 말 앞뒤가 조금 편집이 돼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사회도 민주 이념을 군홧발로 짓밟 것이 5.16 군사 구태타인데 5.16이 혁명이라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의 역사적 평가 100% 수용합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도 보이고요. 하루에 두 번은 무슨 말일까요? 네, 김 여사가 어제 하루 동안 부산에 있는 어시장을 두 곳 찾았는데요. 혼자도 가고요. 남편과 함께도 갔습니다. 전에 보니까 시장 가면 뭐 장도 왕창 봐오던데요. 네, 맛보는 수산물마다 사서 큰 손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 시장에서만 27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뭘 샀는지 같이 보실까요? 네, 김 여사,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걸 국민들이 알고 계실 거라며 이 장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번엔 또 뭐가 연이어 두 번일까요? 네, 이재명 대표 단식 장압 이 지지자들의 이
난동이 연이어 두 번입니다. 오늘은 70대 어르신이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노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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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세요. 지원 지원. 시부의 시민이 됐는데도 저놈들 한 마디 나와서 인간적인 얘기를 항상 받느냐고 내 작은 손톱 하나 가지고 상처를 내서. 네, 국회 직원들의 빠른 제압 덕분에 다행히 엄지손가락만 살짝 다쳤다고 하네요. 아,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어젯밤엔 이 지지자가 이 대표를 이 병원에 데려가라고 흉기 난동을 벌였는데요. 그래요, 이 대표 지지 현수 막 들고 있는 저분인가요? 네, 이 대표가 단식을 했던 농성장 앞인데요. 밤늦게 난동을 피우자 경찰이 나가라고 했고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누가 다칠 것 같은데요. 네, 여경 두 명이 진압하다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지자들의 걱정하는 마음 알겠지만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네, 폭력 금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좀 보기 싫은 이 정당 현수마. 국회가 법을 안 바꾸니 인천시가 조례를 개정해 강제 철거해왔죠. 이 정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제소를 했는데 계속될 수 있다. 인천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공무원이 칼날이 달린 막대로 줄을 끈 차 현수막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정당 현수막 문제가 불거지자 인천시가 지정 개시대에만 개시하고 선거구당 4개 이하만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해 강제 철거에 나선 겁니다. 지난 7월부터 철거된 정당 현수막은 1,377개에 달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조례가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데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한 제약이 없는데 이와 상충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천시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 더욱 난립할 것으로 보고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은 곧장 철거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정당하다고 인정받았고 또 정치 현수막 규제에 대한 우리 시 조례가 법률적으로 뒷받침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주와 울산 등에서도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기로 하는 등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정당 현수막 난립방지 조례를 발의해 상임위까지 통과했지만 정작 오늘 본회의에 상정도 못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을 규제하면 홍보할 방법이 없다는 정치권 일각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철도 파업 이틀째 시민들 불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성묘와 벌초 계획했는데 발이 묶인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서울역 나가 있는 장호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지금은 열차 운행 상황이 어때요? 네, 이곳 서울역 대합실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는 안내방송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전광판에도 열차 운행이 취소됐다는 알림이 계속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동안 열차 이용 계획을 세웠던 시민들은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치과를 예약해둬서 예전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표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예 버스를 타러 다시 가거나 그럴 계획입니다.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 현장 예매를 하러 왔다가 허탕을 치기도 합니다. 동생이 아파서 암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야 내려가는 게 없네.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KTX 운행률은 평소의 68%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시민들은 SRT나 고속버스로 발길을 돌려보지만 벌초나 성묘, 결혼식 같은 집안 경조사 참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 3, 4호선 운행률 역시 출퇴근 시간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늦추긴 했어요. 만나는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냥 늦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지연 때문에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회사에 이제 카톡을. 화물열차 운행률은 아예 평소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철도 노조는 월요일인 18일까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석 연휴까지 파업을 연장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전남 영암의 주택에서 조금 전 일가족 5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5, 60대 부부와 20대 아들 3명인데요. 어찌 된 일인지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공국진 기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현재 시신 다섯 구의 시신이 발견된 주택으로의 접근은 통제되고 있는데요. 주택으로 이어진 길목에는 보시는 것처럼 순찰차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의 한 주택에서 다섯 구의 시신이 발견된 건 오늘 오후 4시쯤입니다. 주택 현관문에 혈인이 묻어 있는 걸 본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웃 주민은 이곳에 사는 가족들이 연락이 되지 않자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은 집안에서 60대 남성 1명, 50대 여성 1명과 20대 남성 3명이 숨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안방에서 3명, 부엌이 달린 작은 방에서 2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택 출입문은 모두 내부에서 잠긴 상태였으며 현재까지 외부인 침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5명이 60대 아버지와 50대 어머니, 20대 남성 3명은 아들로 일가족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0대 아들 3명은 자폐 등 모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숨진 60대 아버지는 성범죄 혐의로 최근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틀 전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지만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영암에서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심야에 길거리 다니면서 행인에게 시비 걸고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야밤에 이 경찰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다녀서 잡았다고 합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틀대며 걸어가는 중년 남성. 식당 앞에서 대화를 나누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발로 차려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피하자 문을 걷어찹니다. 10분쯤 뒤 다시 나타나서는 흉기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 뒤로 남성은 흉기를 든 채 행인을 따라가며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뒤 사라졌습니다. 남성이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최단 시간에 출동해야 하는 코드 제로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남성의 동선을 파악한 뒤 불 꺼진 상점의 문을 일일이 두드려가며 50곳이 넘는 집을 탐문 수색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은 곳은 집주인에게까지 연락해 세입자 신상을 일일이 파악했습니다. 이런 작업 끝에 집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아무래도 늦은 시간이니까 문을 안 열어준 곳이 한두 개 있었는데요. 집주인한테 양해 구해서 CCTV의 동일인이 확인이 돼가지고 그 경위로 이제 검거하게 됐습니다. 피의자는 50대 중국 국적 남성으로 중국 동포들을 욕하는 게 화가 나서 그랬다며 횡설수설하다가 과거 시비가 붙었던 남성과 다른 사람을 착각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마을버스가 오르막길에서 시동이 꺼지면서 17명을 태우고 뒤로 미끄러졌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였는데요. 버스 기사들은 차량 결함을, 버스 제조사에선 운전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내리막길 끝, 마을버스가 멈춰서 있고 소방대원들이 부상자를 응급 처치합니다. 버스와 주택 담사에 끼어있는 SUV 차량은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홍지동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마을버스는 가파른 언덕을 오르던 중 뒤로 10여 미터를 밀려내려간 뒤 이곳까지 내려와 주차된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버스는 차량 두 대와 충돌한 뒤 막다른 곳에서 멈춰섰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이 다쳤습니다. 갑자기 이쯤 왔을 때 버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더니 갑자기 그 뒤로 확 갔다고. 버스 제조사 측은 기사의 운전 미숙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 운전기사들 주장은 다릅니다. 중국산 전기버스를 쓰는데 평소에도 고장이 잦았다는 겁니다. 잘 가다가 갑자기 안 가요. 아시는 건 밟고 가야 될까요? 안 가는 날에 시동 꺼지는 것뿐만 아니라 고장이 잦아요.
국내 전기버스 40%가 중국산인 가운데 품질과 안전성 논란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태풍 카눈 북상 때 경남 창원에서 맨홀 뚜껑이 솟구쳐 바닥을 뚫고 올라온 사건이 있었는데 이 역시도 플라스틱 바닥재를 쓴 중국산 전기버스였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사고가 난 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UFO로 보이는 신비한 비행현상과 외계인이 서로 연관이 있는 건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1년 조사 끝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김민곤 기자입니다. 레이더에서 무언가 포착되자 깜짝 놀라는 미군 조종사들. Oh my God. We're going against the wind. The wind's 120 knots to the west. 이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작은 미확인 물체도 보입니다. Oh, 하늘 위에선 외계 우주선 UFO 추정 물체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때때로 포착됩니다. 미 정부와 의회 등에선 이를 통틀어 미확인 비행현상 UAP라 부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최근 UAP 사례 연구팀을 처음 만들어 1년간 외계인과의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800여 사례를 연구했는데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That we find no evidence to suggest that UAP are extraterrestrial in origin. 이들 대부분이 비행기나 풍선, 드론, 기상현상 등으로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외계인의 존재까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If you ask me, do I believe there's life in a universe? That answer is yes. 이런 가운데 멕시코에선 한 연구자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미라 형태의 유해 두 구를 공개했습니다. 각각 700년, 1800년 된 것이라며 앞뒤로 긴 두 상에 세 개의 손가락을 지닌 형태가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Vamos a presentar dos seres que fueron recuperados en Perú en una mina de diatomea. Son seres no humanos. 그러나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과거에도 외계인 추정 유해가 어린아이의 미라로 밝혀진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섬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인구가 6천 명인데 이주민 6,800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바다 위를 줄지어 항해하는 보트들. 도착한 곳은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 섬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6배 정도인 지중해의 작은 섬으로 북아프리카와 가깝습니다. 유럽으로 진입하려는 아프리카 이주민들의 기착지로 꼽히다 보니 섬에는 이주민들로 바글거립니다. 본토로 들어가기를 기다리다 시비가 붙어 난투극이 벌어지는 등 섬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Situazione odierna a Lampedusa ed è ospitate presso l'hotspot circa 6.000 persone giunte sull'isola con oltre 100 eventi di sbarco negli ultimi 24 ore. Chiaramente la situazione è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13일 이 섬에 사상 최다인 6,800명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섬 전체 인구인 6천여 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이탈리아에 도착한 보트 이주민은 11만 8,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에 달합니다. 지난달 이탈리아가 추방 확대 등 강경책을 꺼냈는데도 아프리카 내전과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이주민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승선하려다 보트가 전복돼 생후 5개월 아기가 숨지는 참사도 벌어졌습니다. Il neonato che è morto rappresenta la morte dell'Europa. Morte politica, culturale, sociale, valoriale. Perché c'è l'Italia da sola.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이주민 일부를 시칠리아 섬으로 옮기는 등의 대책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최소 68만 마리로 추산되는 길고양이를 두고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생해야 하는 생명이다, 아니다, 골칫거리다.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갈립니다. 김태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풀숲을 유유히 지나갑니다. 사람이 익숙한 듯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공원에 사는 길고양이입니다. 일부 주민들에겐 반려동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를 돌본다며 사료와 물통을 곳곳에 갖다 놨습니다. 소중한 생명이고 다 같은 생명인데 뭐 돌봐주면 좋겠죠? 좋은 일 하신다고 생각해요. 골칫거리라는 하소연도 만만치 않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헤집고 새벽 때마다 울어대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된 공원 체육시설인데요. 바닥에 고양이가 먹고 남긴 사료가 흩어져 있습니다. 하트 쪽에 넣는 거는 별로일 것 같아요. 하나씩 짓다 보니까 물 내려가는 것 같고 거기서 울더라고요.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걸로 추산되는 길고양이는 최소 68만 마리. 중성화 수술 등이 진행 중이지만 개체수 조절엔 역부족입니다. 급기야 한 지자체는 직접 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먹이를 찾아온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한 뒤 방사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보호조례가 발의된 곳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2천 건 넘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거를 결정할 수 있기에는 너무 좀 어려움을. 길고양이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연말까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순식간에 매진 행렬, 또 7배 넘는 웃돈에도 구하기 힘든 티켓. 가을을 맞은 고궁 야간 개장 얘기입니다. 피 튀기는 티켓팅이라고 해서 피켓팅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박건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둠 속 은은한 달빛이 궁궐의 아름다움을 더 돋궈줍니다. 가까이서 눈에 담고자 줄을 서는 사람들. 600년 전으로 돌아간 듯 한복을 입은 딸들과 가을 산책을 즐깁니다. 바닥에 앉아 바라보는 불 켜진 궁은 한 장의 그림입니다. 어둠이 깔린 경위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관람객이 북적입니다. 하지만 이 야간 관람을 위한 티켓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주말은 전부 다 그냥 매진이고요. 평일도 거의 남은 게 몇 자리 없어서 사실 그 남은 거에 맞춰서 날짜를 잡아야 되는 수준으로. 취소표를 찾아보려고 엄청 애쓰다가 뭔가 영화에서만 보던 느낌보다 더 웅장한 느낌이고. 예매창엔 10월까지 거의 매진입니다. 7배가 넘는 웃돈에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3,000원짜리 티켓이 2만 원 넘는 가격에 팔렸고 외국인 대상 티켓도 개장 3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줄 서고 있었을 때 6장만 남았대요. 경복궁이 약경이 항상 열리는 게 아니어서 그 순간은 너무 행복했어요. 네, 우리 행운이인가요? 궁궐 나인이 건네는 궁중 약차와 다과.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초도점 증병이라는 떡인데요. 궁중 잔치떡으로도 알려져 있으세요. 궁궐의 별식을 만드는 생과방 체험도 티켓 예매 첫날 5분도 안 돼 다 팔렸습니다. 생소함이 MZ세대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궁에 와서 뭐 건물만 보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희 상설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한 야간 투어나 어떤 공간들을 체험을 할 수 있고 남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창덕궁 야간 개장은 올해부터 추첨제로 바꿨습니다. 경쟁률만 30대 1입니다. 한밤 달빛이 어우러진 궁궐에서 가을 날의 추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권영입니다. 비 오는 숲속에서 이색 대회가 열렸습니다. 누가 가장 잘 자는지 겨루는 대회라는데요. 송정현 기자도 숲에서 잠들어 봤습니다. 비 내리는 숲 한가운데 잠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애착 인형을 안고 매트리스에 누워봅니다. 취업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네, 약간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진짜 숲속에서 잠을 자보는 게 버킷리스트인데 쉽지 않잖아요. 숲속 그리고 잠을 자야 한다. 이거를 착안해가지고 옥사과를 먹고 잤던 백설공주가 떠올랐습니다. 올해 8번째 열리는 낮잠 대회.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이나마 여유를 찾으려는 사람이 1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2시간 낮잠을 자는 동안 심박수를 측정해 가장 꿀잠을 잔 사람을 가리는 겁니다. 심박수 변동폭이 적을수록 숙면을 취했다는 의미입니다. 오후 2시 제 심박수는 90bpm 정도입니다. 저도 잠에 들어보겠습니다.
낮잠 대회가 30분 정도 지나자 기자를 비롯해 잠을 깬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잘 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날씨도 조금 추워서 바람 소리도 들리고 사실 추워서 깬 것 같아요. 참가자 10분의 1 정도는 탈락하고 대회가 마무리됩니다. 자는 동안 총 4번 심박수를 재서 변동폭이 가장 적은 사람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너무 잘 잤습니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숲속에서 모처럼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주말에도 전국이 비입니다. 곳곳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휴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데다 한 번에 강하게 쏟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양도 많습니다. 전남 해안에 150mm 이상, 영남 해안과 충남, 강원 영동 등에도 120mm 이상, 그 밖에도 30에서 80mm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시간당 20에서 40mm 호우 형태로 내리겠고요. 특히 내일 밤 남해안에는 빗줄기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등 중부는 25도에 그치겠고요. 광주는 28도, 대구 29도 등 남부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곳곳에 비가 내리며 늦더위가 이어지겠지만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차츰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가 조작, 승부 조작을 엄벌에 처하는 이유, 사회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이나 스포츠 경기가 공정하지 않다면 누가 투자하고 누가 관람하겠습니까? 오늘 지난 정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가 통계 믿고 집값 덜 오른다고 믿었던, 고용이 좋아졌다고 믿었던, 소득이 올랐다고 믿었던 국민들, 국가를 신뢰하겠습니까? 사실인지 수사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차마 믿기 힘든 국민 배신.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나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사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죠.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